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에디의 우주여행. 우와, 저게 달이구나. 우와, 정말 아름답다. 그래, 달에 가보는 거야. 에디가 또 뭘 만드는 걸까요? 뭐라고? 우주에 가겠다고? 크랑. 그걸로? 에디야, 정말 괜찮은 거야? 위험할 것 같은데. 크롱크롱. 걱정 마. 크롱, 나 사진 좀 찍어줄래? 크롱크롱. 크롱크롱. 김치. 나 금방 돌아올게. 자, 그럼 출발. 야호! 우와!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래, 이거야. 우주선을 만들자. 우와! 에헴. 우와! 나 다녀올게. 저걸 타고 가려고? 물론이지. 잘 다녀와. 자, 2단계 분리. 이게 아닌데. 이런, 이번에도 실패한 것 같네요. 아닌가? 가보자. 또 실패야. 아, 그래, 이번엔 에디는 우주에 정말 가고 싶은가 봐. 어떡하지?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에디, 잘 다녀와. 고마워. 안녕, 얘들아. 안녕. 자, 그럼 출발해볼까? 10, 9, 8, 7, 6, 5, 4, 3, 2, 1, 0, 발사. 드디어 출발이다. 왜 이러지? 이제 안 흔들리네? 벌써 도착한 건가? 여긴... 저건 지구인데? 우와, 성공이다! 드디어 달에 왔어! 이 에디님이 달에 도착... 저건? 내 컵이 왜 여기 있지? 이상하네... 어떻게 된 거죠? 어떡하지? 이러다가 에디가 눈치채겠어. 그럼 아까 깨끗하게 잘 치웠어야지. 그럼 이건 또 뭐야? 이건 내 책인 것 같은데? 이상하네. 달에 왔으니까 기념사진을 찍어야지. 김치!
아, 친구들이 에디네 집을 달나라처럼 꾸민 거군요. 다행히 에디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네요. 에디가 우주선을 만들고 있어요. 에디! 루디! 안녕. 안녕. 우주선 만드는 거야? 달에 갈 거거든. 봐봐, 이렇게. 짜잔! 어때? 멋지지? 굉장해. 정말 달에 갈 수 있을까? 저번에도 실패했잖아. 이번엔 잘 될까? 뭐라고? 얘들아. 우리 놀이터에 가기로 했잖아. 같이 가자, 애기. 미안, 난 우주선 만들어야 해. 알았어. 에디 안녕. 안녕. 이번에 꼭 성공하고 말겠어. 다음 날 에디는 우주선을 완성했어요. 어때? 정말 멋지다, 에디. 이게 다가 아니라고. 따라와봐. 이 발명품만 있으면 달에 간 내 모습을 볼 수 있어. 어떻게? 기다려봐. 친구들이 깜짝 놀라겠지. 안녕, 얘들아. 우와, 신기하다. 달나라에 간 이 에디님의 모습을 잘 보라고. 얘들아, 그럼 다녀올게. 에디, 조심하고. 달에 가면 연락해. 정말 갈 수 있을까? 그만해. 두고 봐. 자, 출발해 볼까? 시간만 지나면 도착하겠군. 저런, 우주선이 숲속에 떨어졌어요. 이게 뭐야? 친구들한테 큰 소리 쳤는데 어떡하지? 에디는 잘 가고 있을까? 내가 연락해 볼게. 친구들이잖아. 눈밭이 다 보일 텐데. 일단 바깥이 안 보이게 하자. 에디다. 안녕, 얘들아. 잘 가고 있어? 에디, 우주는 어때? 뭐라고? 잘 안 들려. 안 되겠다. 이따 연락할게. 꺼져버렸네. 우주라서 연락이 잘 안 되나 봐. 내일 다시 해보자. 그래, 그러자. 에디한테 사과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그래, 그냥 여기 있다가 달에 다녀온 척 해야겠다. 배고파. 일단 먹을 거부터 좀 가져와야지. 그날 밤, 뽀로로는 에디에게 사과하려고 에디네 집으로 갔어요. 에디는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어? 아, 배고파. 어? 뽀로로, 에디, 왜 여기 있어? 그게... 에디는 뽀로로와 함께 우주선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사실 또 실패했어. 뭐? 달에 가고 있다고 했잖아. 친구들이 실망할까 봐 그렇게 말했어.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친구들한테 실패했다고 말해야지. 아! 좋은 생각이 있어. 어? 여기를 달처럼 보이게 꾸미자. 달처럼? 응. 그러면 친구들은 네가 달에 갔다고 믿을 거야. 그렇게 해도 될까? 나만 믿어, 에디. 다음 날 아침, 뽀로로는 에디를 다시 찾아갔어요. 이걸로 뭘 하려고? 짜잔! 우주 그림을 만드는 거야. 어때? 그런데 까맣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가? 아, 그럼 별을 그려서 꾸며볼까? 그래, 그게 좋겠다. 이걸 여기 두면... 화면에선 에디가 달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자, 이제 깃발 꽂는 걸 연습해보자. 짠! 책에서는 그렇게 안 했잖아. 아, 맞다. 이렇게... 좋아, 바로 그거야. 에디를 도와주고 난 뽀로로는 에디네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에디는 잘 도착했는지 연락해볼까? 아하, 궁금하다! 그래! 안녕, 얘들아! 안녕! 드디어 달에 도착했어! 우와! 신기하다! 괜찮아? 괜찮아.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게. 어떡해. 나무가 보이잖아. 안 되겠다. 아, 저것 좀 봐.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야, 잘 봐봐. 에디, 어떻게 좀 해봐. 안 돼. 꺼졌네. 에디가 이따 다시 연락한대.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 맞아, 달나라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뭐가 이상해? 책에서 본 거랑 똑같던데. 그치, 크롬. 그런가? 친구들이 안 믿는 것 같아. 참, 어떡하지? 아! 외계인 친구를 만났다고 할까? 그래, 그럼 친구들도 의심 안 할 거야. 뽀로로와 에디는 외계인 친구를 만난 척하기 위해 외계인 옷을 만들었어요. 왜? 아무것도 아니야. 삐삐 뽀로. 그게 뭐야? 외계인처럼 말해야지. 어? 친구들은 다 같이 모여 에디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에디다! 에디야! 삐리 뽀로. 달에서 만난 외계인 친구야. 안녕. 반가워. 삐로로 뽀뽀. 외계인 친구도 너희들을 만나서 반갑대. 삐뽀로 뽀삐. 어? 그럼? 외계인 친구 목소리가 뽀로로랑 비슷한 것 같아서. 어떻게 들켰나 봐. 아휴, 고비. 뽀로로가 어떻게 달에 가. 그렇네. 그럼 외계인 친구랑 같이 깃발을 꺼줄게. 삐로뽀.
만날 거야. 곧 만나. 미러뽀. 조심해서 애기. 와, 끝났다. 뽀로로 정말 고마워. 뭘. 도착했다. 에디! 지금 도착한 거야? 응. 방금 달나라에서 날아왔지. 멋지다, 에디. 에디, 정말 대단해. 그렇지, 얘들아? 뽀로로가 제일 반가워하네. 맞아, 그렇게 놀려야 되더니. 에디, 최고야. 고마워, 뽀로로. 이렇게 해서 에디와 뽀로로만의 비밀이 생겼어요. 우주여행 가고 싶어요. 오늘은 에디가 뭔가를 만들고 있네요. 에디, 얼마나 남았어? 이제 거의 다 됐어. 에디, 우디. 안녕. 그게 뭐야? 우주선이야. 로디하고 우주여행 갈 거거든. 멋지다. 나도 데려가. 로디랑 내 자리밖에 없어. 로디는 좋겠다. 나도 우주에 가보고 싶은데. 그럼 너희가 가. 에디, 나 말고 다른 친구들 데려가. 정말? 그럼 한 자리가 남는 거네? 내가 갈래! 잠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해볼게. 얘들아, 에디는 우주선을 만들어야 하니까 우리는 돌아가자. 안녕! 안녕! 에디가 아직 우주선을 만들고 있군요. 자, 나사가 더 필요하겠는걸. 자, 뽀로로! 이걸 찾는 거지? 고마워. 뭐 또 필요한 거 없어? 없는데. 자, 여기. 시원하다. 여기 물이 좀 묻어서. 바쁠 텐데 이런 건 나한테 맡겨, 애기. 고마워. 우주에서도 시켜만 달라고. 우주? 그래! 우주에 가면 나 같은 조수가 꼭 필요할걸? 뭐 그렇긴 하지. 그럼 나랑 같이 가는 거다. 좋아. 고마워, 에디. 그럼 난 가볼게. 약속 한 거다. 안녕. 에디. 루피, 웬일이야? 간식 좀 만들어 왔어. 자. 우와, 과자잖아. 정말 맛있어. 그런데 에디. 왜? 우주에 가면 이런 건 못 먹겠다, 그치?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럼 우주에 나랑 같이 가면 어때? 먹고 싶은 음식은 내가 다 준비할게. 그래, 그래. 고마워, 에디. 곧이어 다른 친구들도 에디를 찾아왔어요. 크렁은 아끼는 장난감을 선물로 줬고, 우주에 같이 가자고? 패티는 멋진 묘미를 보여줬어요. 어때? 나랑 우주에 가면 재밌겠지? 호비와 해리는 에디 집을 청소해줬어요. 저기, 에디, 우주여행 누구랑 갈지 정했니? 호비랑 나랑 데려가. 좋아, 같이 가자. 우와! 에디는 친구들 모두에게 우주여행을 가자고 약속해버렸어요. 다음날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였어요. 얘들아! 나 우주여행 가게 됐다! 에디가 나랑 같이 우주여행을 가기로 약속했거든. 잠깐! 에디는 나랑 가기로 했는데. 뭐야? 나도 데려간댔어. 나하고도 약속했는데. 나하고도. 크랑크랑!
크랑 크랑.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얘들아 안녕. 안녕. 이제 우주선이 거의 다. 어? 에디. 잠깐만 왜 그래 얘들아. 우리 모두한테 우주여행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며. 아 그거 어떡하지. 우주에 가려면 시험을 봐야 해. 시험? 응. 우주는 너무 위험해서 아무나 갈 수 없거든. 시험을 통과하는 친구만 데려갈 거야. 난 좋아. 나도 자신 있어. 우리도 찬성이야. 드디어 우주 여행을 위한 시험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는 체력 시험이야. 우주에 가려면 몸이 튼튼해야 하거든. 나무집을 통과해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친구가 이기는 거야. 응, 그래. 자, 그럼 준비. 혼자 날아가는 건 비겁해. 그럼 너도 나이든가 부르르. 날아잡아 찌로. 아, 혜지 같이 가자. 더 이상 못 뛰겠어. 어디 달려라 달려라. 안돼. 아, 하늘의 저게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저가 찌. 뽀로로 비겁해. 체력 시험은 뽀로로가 1등. 두 번째는 참을성 시험이야. 긴 우주 여행을 하려면 참을성이 많아야 해. 간지럼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지. 좋아. 자, 그럼 크롱부터. 시작도 안 했는데. 알았어. 자, 그럼. 난 안 되겠다. 뽀로로도 탈락. 더 이상 못 참겠어. 탈락. 패티도 탈락. 못 참겠다. 호비, 이제 너만 남았어. 좋아. 그럼. 호비, 네가 1등이야. 내가 1등이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야. 우주에 가려면 나랑 마음이 잘 통해야 해. 내가 몸짓으로 설명하는 단어를 맞추면 되는 거야. 로디. 뭐지? 저게 뭐야? 알았다! 팬이! 들렸어! 아이쿠. 달래! 맞았어, 루피! 야, 신난다! 자, 다음 문제! 이건 뭘까요? 야하! 뭐지? 캥거루! 메뚜기? 토끼! 알았다! 개구리! 이야! 또 맞췄다! 축하해! 이번에 루피가 1등이야! 그럼 내가 우주에 가는 거야? 무슨 소리야! 달리기에서 내가 1등했다고! 호비도 아까 간지럼 참기에서 이겼잖아! 나도 잘했거든! 내가 잘했단 말이야! 잠깐만 얘들아! 일단 점수를 더 해봐야 하니까 결과는 내일 말해줄게. 좋아. 에디는 로디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누가 1등이야, 에디? 글쎄. 그것보다도 나 때문에 친구들 사이가 나빠진 것 같아.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모두 다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 아직 시간이 있어. 로디, 나 좀 도와줘. 어서 로디. 알았어. 드디어 우주여행을 함께 갈 친구를 발표하는 날이에요. 안녕. 에디, 누구랑 갈지 결정했어? 이제 발표할게. 제발. 나랑 우주에 같이 가게 될 친구는 바로 뽀로로! 이야! 내가 뽑혔다! 그리고 패티! 크롱! 루피! 그리고 보비와 해리! 그럼 모두 다 왔잖아! 이걸 보면 알게 될 거야! 로디! 자! 우주선에 친구들 모두 탈 수 있는 자리가 생겼어요. 어떻게 된 거야, 에디? 너희들이랑 다 같이 가려고 로디랑 밤새 고쳤어. 처음부터 만들 때 이렇게 했으면 싸울 일도 없었을 텐데. 미안해. 아니야, 정말 고마워, 에디. 로디도 고마워, 에디. 자, 모두들 준비됐지? 자, 그럼 출발한다. 아쉽지만 우주여행은 다음에 가야겠네요. 에디 구조작전! 오늘은 에디가 우주선을 타는 날입니다.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그럼 다녀올게. 에디 정말 괜찮겠어? 좀 불안한데 걱정 말라니까. 난 걱정 안 해. 잘 다녀와. 정말 괜찮겠지? 물론이지. 다녀오겠습니다. 출발해볼까? 카운트다운. 10, 9, 8. 잘 다녀와야 할 텐데. 6, 5, 4. 자, 가자. 2, 1, 발사. 오호, 성공이야. 뭔가 좀 이상한데. 에디의 우주선이 고장 났나 봐요. 우주선이 바다에 빠졌어요.
사과다! 안 돼! 절대 문을 열어줄 수 없어! 다른 데로 갔다. 더 많이 나타났네. 저런, 에디가 위험에 빠졌어요. 에디 우주선이 바닷속에 가라앉았어. 어떡하지? 내가 가볼게. 나도 같이 갈게. 나도 같이 갈게. 바닷속은 위험해. 그리고 난 수영을 잘하니까 내가 갔다 올게. 괜찮아. 넌 여기 있어. 조심해, 뽀로로. 조심해서 다녀와. 응? 그럼 다녀올게. 뚜뚜, 가자. 에디 우주선이 보이질 않아. 아래로 더 내려가 보자. 어? 저기야! 바닥에 박혀있어! 다 왔어! 문 쪽으로 가자! 어? 으악! 상어야! 어? 으아! 우와! 무직한 물고기다! 안녕, 물고기야! 우와! 물고기들이 많아졌다! 왜? 상어는 사나운 물고기야! 피하는 게 좋겠어! 그래? 알았어! 물고기들아, 다음 해보자! 안녕! 어? 상어들이 뚜뚜를 쫓아가고 있어. 뚜뚜, 계속 쫓아와. 어, 그래? 알았어. 야호! 뽀로로와 뚜뚜가 왜 안 나오지? 괜찮아야 할 텐데. 재밌다! 재밌어 할 때가 아니라고! 사모야, 저리 가! 이쪽에도 있잖아! 이런 상어들이 뚜뚜 주변을 둘러쌌어요. 저기... 로디야. 자, 이 줄을 잡고 있어줄래? 이 줄을? 응. 나도 내려가 볼 테니까 아래서 줄을 당기면 날 끌어올려줘. 알았어. 포비, 위험해. 괜찮아. 어떡하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안녕, 여러분의 귀염둥이 포비예요. 포비! 제 춤솜씨를 보여드릴게요. 토실토실 아기 돼지. 포비가 뭐하는 거지? 엄마 돼지. 해리? 포비가 상어들 관심을 끌고 있을 때 빨리 애기를 구해. 알았어. 조심해. 뚜뚜, 가자. 아기 돼지 바깥으로 나가자고 꿀꿀꿀. 감사합니다. 저기야.
지금은 큰 물고기들이 없으니까 이제 나와도 돼. 그래? 응, 지금 나갈게. 에디가 우주선에서 나와 뚜뚜에 탔어요. 자, 그러면 이번 노래는 모두들 어떠셨나요? 뚜뚜가 무사히 도착했어요. 여러분, 제 춤과 노래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젠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로디! 고비가 신호를 보냈다. 양차! 안녕! 자, 자, 내 손 잡아. 고마워, 로디. 뭘? 그 사이에서 다행이야. 뚜뚜가 온다. 얘들아, 우리 돌아왔어. 그 사이에서 다행이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뽀로로하고 뚜뚜가 구해줬어. 그럼 나보다는 뚜뚜가 많은 일을 했어. 고마워, 뚜뚜. 아니야, 뽀로로와 포비가 도와줘서 애들 구할 수 있었어. 아니야, 오히려 로디가 날 구해줬어. 난 줄만 당겼을 뿐이야. 그래,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애들을 구한 거야. 에디의 우주선이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어요. 무서운 꿈은 싫어요. 화창한 어느 날, 뽀로로와 크롱이 낚시를 하고 있네요. 오, 크롱? 자, 우와! 아, 물고기가 너무 많네. 저런, 크롱이 커다란 상어를 낚았어요. 크롱이 무서운 꿈을 꾸었군요. 얘들아, 안녕. 안녕. 크롱,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그냥 크롱. 무서운 꿈? 응, 크롱이 요즘 무서운 꿈을 많이 꿔. 어떤 꿈인데? 얘기해봐, 크롱.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밑에 상어가 있었다고? 크롱, 무서웠겠다. 크롱, 다른 꿈도 꿨었잖아. 크롱.
가자. 안 잠긴다고? 그럼! 어? 어떡해! 정말 무서운 꿈이었네. 무서운 꿈을 싫어. 얘들아, 통통이라면 방법을 알지도 몰라. 그래, 크롱! 통통이한테 가보자! 자꾸 무서운 꿈을 꾼다고? 크랑크랑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잠깐만 있어봐. 그게 어디 있더라? 자, 마법의 차야. 크랑 자기 전에 마시면 좋은 꿈을 꿀 거야. 크랑크랑 잘 됐다, 크롱. 잘 가. 응, 안녕. 크랑 크롱이 오늘은 좋은 꿈을 꾸겠지? 아유, 이런 차를 잘못 줬잖아. 밤이 됐어요. 크롱이 잘 준비를 하고 있네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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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크롱, 오늘은 걱정 말고 자. 크롱, 크롱. 일어나, 크롱. 크롱. 이 장크롱이.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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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네가 우리만큼 작아진 거야. 크롱, 놀자. 크롱. 따라와. 작아진 크롱은 장난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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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야야! 까야야! 크롱! 어딜 간 거야? 어? 공놀이나 해야겠다! 해차! 꿈이었지만 크롱은 정말 화가 났어요. 뽀로로 크롱! 안녕. 에디, 그게 뭐야? 아, 이건 말이야. 어? 크롱, 오전 잘 잤어? 크롱. 그럴 줄 알고 내가 가져왔지. 크롱을 위해 준비했지. 이게 뭐야? 크롱. 이걸 쓰고 자면 무서운 꿈을 꾸지 않을 거야. 크롱. 자, 이제 누워봐, 크롱. 이 버튼을 누르고 편안하게 자기만 하면 돼. 크롱. 정말 잘 됐다. 어? 벌써 잠들었네. 어때? 이 에디님의 솜씨가. 크롱 자게, 우린 나가자. 그래. 잘자,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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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크롱은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서 에디의 헬멧을 벗어버렸어요.
날씨 좋다, 그치? 응, 정말 좋아. 어? 배고프다. 어? 나도, 나도. 먹을 거 없나?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저쪽이다! 거시다! 우와! 저기 봐! 우와! 우와, 이게 다 뭐야? 맛있겠다! 너도 먹어봐. 정말 맛있어. 누가 우리 점심을 다 먹어친 거야? 그럼 그 빵은 뭐야? 이 녀석! 안녕! 안녕! 어? 그런데 크롱은? 아, 이 에디 박사님 덕분에 지금 잘 자고 있지. 크롱! 우리가 너만 두고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크롱, 또 나쁜 건 같구나! 아,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포비? 우리가 크롱이랑 함께 자는 건 어때? 어? 그럼 무서운 꿈을 안 꿀지도 몰라. 와, 좋은 생각이다. 그래, 그래. 어때, 크롱? 그날 밤 친구들은 크롱과 함께 자기 위해 모두 모였어요. 크롱,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잠이 잘 올 거야. 그럼 난 토토를 빌려줄게. 크롱. 그럼 난 노래를. 저기 해리, 자기 전에는 노래보다 동화책이 좋지 않을까? 치, 알았어. 그래, 동화책이 좋겠어.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왕자님이 살았어요. 왕자님은 오늘 밤 크롱은 과연 좋은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우리 음식을 다 먹었으니 넌 평생 여기 있어야 해. 잠깐. 응? 크롱을 풀어줘. 풀어줘. 싫다면. 그렇다면 사과할게. 맛있게 드세요. 먹을 거? 어디? 어서 나와, 크롱. 빨리 가자. 다행이다, 크롱. 크롱은 결국 친구들 덕분에 기분 좋은 꿈을 꾸었답니다. 해리와 신기한 샘물. 뽀롱뽀롱 마을에 며칠째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추워. 왜 이렇게 추운 거야? 해리야. 어서 나가자. 이렇게 추운데 어디?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잖아. 그런데 오늘은 밖에서 놀기엔 너무 춥지 않아? 신나게 뛰어놀면 금방 따뜻해질 거야. 그럴까? 로디 대단하다. 그럼 나도. 어? 해리야, 같이 하자. 싫어, 춥단 말이야.
해리야! 해리야, 괜찮아? 이게 뭐야? 나 집에 갈 거야! 해리야, 그럼 다른 거 할까? 다른 거 뭐? 이번엔 친구들이 낚시를 하러 왔어요. 나오니까 좋다! 맞아! 어? 해리야, 아직도 추워? 여기도 춥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물고기 잡아서 맛있는 요리 해줄게. 어? 누나! 누나! 누나니까 참 예쁘다. 그렇지, 해리야? 예쁘게 뭐가 예뻐? 춥기만 하고 일단 갈 거야. 해리야! 어? 해리 어디가? 너무 추워서 먼저 집에 들어갔는데. 오늘이 그렇게 추운가?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해리는 따뜻한 곳에서 왔으니까. 아, 그렇지 참. 추워도 함께 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 맞다! 통통이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맞아! 친구들은 해리를 돕기 위해 통통이네 집에 갔어요. 안녕. 너희들 왔구나. 무슨 일이야? 혹시 춥지 않게 해주는 마법 같은 거 있어? 춥지 않게 해주는 마법? 밖에서 다 같이 놀고 싶은데 해리가 너무 추워해서. 그런 마법은 없는데. 어머니. 잠깐만. 이건 어떨까? 여기 신기한 샘물이 있는데 이 샘물에선 항상 따뜻한 물이 솟아난대. 정말? 어디 있는 거야? 여기로 이렇게 가서 여기. 친구들은 통통이가 알려준 신기한 샘물을 찾아갔어요. 여긴 것 같은데. 이상하네.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도 여기인 것 같은데.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게. 크롱이 왜 저러지? 뭐? 아이가 따뜻하다고? 우와, 진짜 따뜻해. 얘들아, 이것 봐. 이 바위 주변만 눈이 녹아있어. 정말이네? 아무래도 이 바위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바위를 한번 밀어볼까? 그래, 다 같이 밀어보자. 이게 통통이가 말한 신기한 샘물인가? 너무 조그맣잖아. 정말 이거야? 그럼 여길 더 파보면 어떨까? 그래, 파보자! 힘들어. 뭐야, 이렇게 많이 팠는데도 안 나오잖아. 난 쉴래. 드디어 따뜻한 샘물을 찾았네요. 어때? 내 덕분에 찾았지? 맞아! 그런데 해리가 좋아할까? 그러네. 하긴 이건 그냥 따뜻한 물이잖아. 아, 좋은 생각이 났어. 뭐래? 일단 날 따라와. 애기 엉덩이 좀 봐. 빨리 와. 이렇게 꾸미는 건 어때? 멋지다! 나도 좋은 생각이 났어! 그럼! 그럼! 여기에는... 꽃이 있으니까 더 예쁘다! 미끄럼틀도 재밌겠는걸? 해리가 정말 좋아하겠지! 해리한테 비밀로 하는 게 어때? 깜짝 놀라게 하는 거야! 좋아! 랄랄랄랄라
해리! 응? 어? 자나? 추워. 아직도 추운가 보네. 해리, 조금만 기다려. 내일 센터를 보면 깜짝 놀랄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야, 잘 잤다. 해리 몰래 나가야지. 살금, 살금. 구비! 어? 아침부터 어디 가는 거야? 썰매 탈 건데 오늘은 추우니까 넌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녀올게. 안녕. 네? 왜 날 빼놓고 가는 거지? 싫어. 춥단 말이야. 나 집에 갈 거야. 춥기만 하고 나 갈 거야. 내가 너무 춥다고만 해서 다들 나랑 놀기 싫은 건가? 어떡하지? 밖은 너무 추운데. 옷을 많이 입으면 되겠다. 역시 이렇게 하니까 안 춥다. 그럼 이제 친구들한테 가서 놀아야지. 옷을 많이 입으면 안 춥긴 한데 몸을 못 움직이잖아. 어떡하지? 그래! 차라리 추위를 견디는 훈련을 하는 거야. 돌이 좀 있어야 하는데 어디서 구하지? 그랑? 그랑그랑! 그럼 저건 너무 크잖아. 내가 작게 만들어줄게. 이야! 로디 멋있다! 저 돌을 쓰면 되겠다. 그래! 시작하는 거야! 그냥 집에 갈까? 아니야! 친구들과 놀려면 견뎌내야 해! 나는 안 죽자! 나는 안 죽자! 나는 안 죽자! 해리를 위한 따뜻한 샘터가 거의 다 완성됐어요. 해리가 여길 보면 좋아하겠지? 맞아! 정말 좋아할 거야! 자, 다 했다! 우리도 다 끝났어! 그럼! 미끄럼틀도 완성! 우와, 예쁘다! 그럼 이제 해리만 데려오면 되겠다! 다녀올게! 안녕하! 한편, 해리는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훈련 괜히 해서 더 춥잖아. 해리야, 나왔어. 보비. 해리야, 그렇게 추워? 춥긴 누가 춥다고 그래. 그럼 친구들이랑 물놀이 갈 건데 같이 갈래? 물놀이라고? 물놀이 하기 아주 좋은 곳을 찾았거든. 이렇게 추운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오늘따라 덥네. 물놀이하기 딱 좋은 날씨야. 빨리 가자. 정말 괜찮겠어? 그렇겠죠. 신난다. 해리는 너무 추웠지만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에 포비와 함께 나왔어요. 해리야, 많이 추워? 아니, 난 괜찮아. 아이고, 추워라. 조금만 더 가면 돼, 해리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저기, 포비. 해리야, 많이 추웠지? 다 왔어. 해리 왔다! 그랑, 그랑! 해리! 어서 들어와, 해리야. 포비, 사실 난 너무 추워서 물에 못 들어가겠어. 해리야, 자세히 봐. 김이 나네. 어디? 와, 따뜻해. 어때? 따뜻하지? 고마워, 얘들아. 우와, 눈 오네. 따뜻한 물 속에서 보니까 눈도 참 예쁘다. 기분도 좋은데 노래나 해볼까? 즐겁게 노래해요, 랄랄랄랄라. 친구들과 모두 함께 랄랄랄랄라. 오늘 해리는 친구들 덕분에 마음까지 따뜻해졌답니다.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